어디에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내 기술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내 머리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모든 거를 내가 다 관리 감독하고 내가 모든 걸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신 분인가 봐. 예, 예.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유 얼마나 힘들어. 사람들 시켜갖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믿지를 못한대. 예?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씩 전부 다 가서 꼼꼼히 다 훑어봐야 되고, 내가 모든 거를 다 지켜봐야 되고, 다 확인을 거쳐야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그러신 분이 우리 대주님이시랍니다. 우리 대주님은 그래도 올수 전에 다른 사람들은 많이 깨져나갔다 하더라도, 우리 대주님 지금 사업하시지? 예.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지금 16년 12월부터 그러면 지금 4, 6년?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이제 7년 차 접어드시는 거네. 예.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오시면서도 올해 고비 넘어가면서 딱 고비만 넘길 정도로만 넘어왔나 봐. 근데 올해 계약서 하나 쓰신 게 있으셔? 계약서 뭐큰 건지는 모르겠고 계속 뭐 조금씩은 네. 조만한 거 말고 그래도 우리 대주님이 예. 그 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올해 계약서 하나 쓴게 있나 봐. 그거 하나가 좀잘 진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막을 거 막고 이렇게 지내왔다 소리가 들려. 그래서 고생은 참 많이 하셨어. 올 수전엔 그랬다 하시고, 내년 수전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는 개면년 내년을 보잖아요. 내년 수전에 들어가서 우리 대주님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대주님을 이용해 보는 게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대주님이 금전에, 구설에, 관제 갖긴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걸 좀 조심을 좀 하셔. 우리 대주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 마스크 좀 이렇게 벗어보셔.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잘 믿어. 그냥 내가 이 사람하고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만 보고 이 사람한테 빠져드는 게 너무 빨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냥 좀 멀찍이 두고 사람을 내가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너무 가까이 다가서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형국이래.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을 직원처럼 부리질 못하고 내가 직원을 떠받들고 산다 소리가 나와. 그렇게 사신대요. 그러면 직원이 뭔 필요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조금만 이렇게 좀 너무 사람이 좋아서 내 옆에다 두는 것도 좋지만 사람을 조금만 좀 밀어내셔. 알겠습니다. 아셨죠? 하고 내년에는 특히나 좀 사람을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주님, 내년에 뭐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있으세요? 어떤 바라고 있다는 게 어떤 뭐 내가 계획했던 것 중에 내년에 들어와야 될게 있으세요? 사업적으로 말씀을 네네네. 일적으로. 예, 몇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힘들다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지? 내년에 그렇다 합니다. 그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정말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막고 뭐를 내가 평상시대로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기준님이 어디 가서 많이도 빌고 사나 봐. 빌지는 않아요? 천주교에서 예. 세례를 받고 해가지고 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비는 건 비는 거 아니야? 아,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참, 많이 빌고도 사나 봐.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대주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 일을 하시다 보면, 끝에 가서 뭔가 자꾸 뭉그러지는 게 많지. 다 됐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다 됐다 생각을 하는데, 끝에 가서 자꾸 뭐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누가
옆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일일이 예. 안 되고, 그죠? 예. 우리 대주님은 이 지금 기주님도 마찬가지고 이씨반도 마찬가지고 최씨반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좀 빌고 좀 살아야 되는 집안이에요. 그러고 우리 기주님 어디 아프다 소리 안 해요. 많이 계속 아프다고 우리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있어서 아픈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러셨을 거예요. 예전부터. 여기가 쑤시고 저기가 쑤시고 절리고 깜빡깜빡하고 맞아요. 그러셨을 거예요. 예.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많이 좀 빌고 살아야 되는 분이죠. 직성이 참 남다르신 분이세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 대주님의 장모님, 장모님 쪽의 직성을 그대로 닮아 나오신 분이 우리 기준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참 직성이 남다르신 분이야. 어디 점보러 가면 우리 기주님 보고 보살님이라고 할 정도야. 근데 아까 대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쪽을 잘안 다니셔서 그렇지, 여기 가서 점보고 저기 가서 점보고 가면 그냥 보살님이야. 말 그대로. 그 대주님이 이렇게 기주님을 봐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정도로 직성이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기주님이 참 옆에서 도움 아닌 도움도 많이 주세요. 예, 그런 분들이셔. 그러다 보니 내가 뭐를 해야 될때 끝에 가서 뭉그러지고 망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딱 그만큼을 또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또 들어와.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흘러왔어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지금 내 자손, 내 와이프를 보자 하면 우리 큰 놈도 마찬가지야. 그쪽 주력으로 타고 내리는 주력이 그 주력이에요. 그러다 보니 딴 사람 밑에서 일하기가 참 힘든 그런 형국이에요. 올 수전 끝나고 내년 수전 들어서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대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설, 사람 좀 조심하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싸움이 생기고 금전이 깨져나가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인간관계에서 아니면 금전관계에서 관제가 될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조금 좀 조심해서 가시라 하십니다. 우리 대주님 뭐 다른 거 궁금하신 거뭐 그렇게 크게 궁금한 것도 없는 것 직원 하나가 있는데 같아요. 뉴질랜드에서 온 직원인데 나이는 39인데 이 직원이 좀 어찌 보면 좀 사람을 대화를 할때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나 힘들게 이 뽑았는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 인간관계에서는 좀 문제는 있다 하나, 기술적으로는 참 괜찮은 친구거든. 그러니까 대주님이 그냥 데려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친구가 어디 가서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뭐를 한다 할지언정 자기가 그거는 그만큼은 컨트롤 나갈 수 있는 친구고 그만큼은 자기가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좀 데리고 가세요.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제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싶어서. 이 친구는 괜찮아요. 사업을 직원을 계속 뽑아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좀 지금 상태에서 좀 대주님, 직원을 뽑으실 때, 기주님이 사람을 참잘 보거든요. 기주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이력서가 쭉 들어오면, 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저보다도 그 촉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람 뽑을 때는 반드시 제가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게 되면 탈날 일은 없을 겁니다. 안 되면 쭉 펴놓고 기준님한테 찝으라고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찝으라고 해봐요. 사람 참잘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른 거는 제가 제 아들놈이 고3인데 이제 수시도 어떻게 대학을 갈까 지금 걱정이 많은데. 우리 대준님, 예.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아픈 곳 똑같이 우리 큰아이가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수시도 문제고 앞으로 이제 사회 나와서 해 나가야 될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주님이 잘 이끌고 회사에서 내 회사를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경영 공부를 시키세요. 그 아이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기가 참 힘든 아이입니다. 그거는 대주님이 더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특별한 거는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 대주님, 예. 우리 대주님은 좀 내년 한 해를 좀 편하게 가실 것 같으면 예. 우리 기준님하고 예. 우리 아들내미하고 직성을 좀 풀어주셔. 그렇게 살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조금은 좀 액매기는 하고 가실 겁니다. 그러셔야 돼요. 너무 바람 자체가 너무 세. 직성의 바람이 너무 세요. 너무 세. 그건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나 어떤 보살을 보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